이준석의 호위 무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이 호위 무사들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그런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언급한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언행일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의 윤리위원회 징계, 호위무사들이 속속 등장하는데, 그들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석은 윤리위원회 심의, 대통령 의중은 아닐 것이다, 2030 이탈은 걱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회사 생활이라든지 이런 조직 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좀 아래 사람들이 CEO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자신의 어떤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또 CEO의 그런 힘을 빌려서 자기묘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드물지 않게 관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이름을 빌리면 안 되는 것이죠. 설령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중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윤리위원회의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의중이 이러저러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겨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정치판에서 이제 오래 굴러다 보니까 대단히 정치적으로 된 거죠. 아주 심할 정도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돼 있는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통령 의중은, 이게 그것은 이제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아닐 것이다. 뭐, 전혀 관계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성상납 받는데, 뭐, 본인하고 이제 2013년 28세 때 일이니까, 그것서 알았을 리도 없고, 지금 이렇게 뭐, 모든 것이 다국민들의 까발려진 상태에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설령 만에 하나라도 좀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무슨 도움을 줄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좀 살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젊은 친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흔히 보이는데 참 기가 찬 일이죠.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호와 호이, 호의, 호가 호이하고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항희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윤리위원회의 징계권에 대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을 보면은 좀 기가 차다 순수한 면이라는 것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과 회동설,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이준석은 상시 소통을 하고 있다. 뭐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면담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또 아마 이것은 이제 이 지금 상황이 좀 어렵게 돌아가니까 이준석과 또 이준석을 뭐이또 이익을 나누는 그 착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벌린 또 이제 언론 뭐 플레이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권에 관해서는 여기 보시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비공개 회동술이 6월 25일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이준석 대표는 상시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기면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마 이 내용은 동아일보가 먼저 보도를 한것 같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수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상의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이 아주 점띠 젊은 그리고 문제야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그리고 지금 현재 사람들의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는 성상납과 소위 정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공개 만찬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아주 낮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이준석 혹은 이준석의 측근들에 의한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서 전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참 28살 때뭐 성상납 이런 부분들을 받을 정도니까 뭐 물론 뭐그 사실 여부는 수사 기관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져야겠지만 합리적인 그런 의심이란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까지 가세연 측이나 아이카이스트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제시한 그런 증거들만 보더라도 어,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수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전거 인멸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소연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그러니까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그렇게 제공자에 해당하는 아이카이스트 전 대표인 김성진 씨가 예 그런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정확하게 지적하네요. 어떤 이 핵관이 그러니까 이준석의 최측근이또 익명질을 한 것일까요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대략 이제 음, 어떠한 그런 이양이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에 그런 징계 권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잘알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누구든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런 이준석의 윤리위원회 재소권과 관련해서 그동안 맹렬하게 활동해온 한 시민 사회단체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런 언론 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유 대한호국당입니다. 여론을 전혀 읽지 못하고 이준석을 쉴드 치는 정치인들 연락처입니다. 당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한기호, 김웅은 단톡방에서 이준석을 감쌌고, 김기현, 성일종, 하태경, 허나, 정미경은 언론에서 이준석 징계 문제 있다. 정거가 없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정도의 상황인가라는 부분을 뭐이 정도까지만 읽더라도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는 것이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중진이고 한기호 씨는 1 9 5 2년생이니까 김웅은 뭐 검찰을 활동했던 사람이고 다 이렇게 그 소위 국민의힘의 당 중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덮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지검 수사 기록 이준석과 이준석에게 성상납 현장까지 인도한 것을 보이는 장이사의 통화 녹음 파일, 당 대표 정무실장인 김천근과 장이사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 이준석의 변호인 김영기 변호사와 장의사의 통화녹음 파일, 김철근이 작성해준 7억 투자 약속 증서뿐만 아니고 어제 공개한 김소연 변호사의 아이카이스트의 외빈 접견 일지 등은 김성진 수사 접견 보고서까지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성상납 거는 뭐, 기, 지금 아마, 저, 시기, 시간이 아마 지났기 때문에 무죄가 되더라도 성상납 정거 인멸 교사 의혹입니다. 바른 정당계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정거가 있어서 탄핵했습니까? 모두 언론이 띄운 의혹만 가지고 기사를 정거랍시고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유대한 호국당에서 김기현, 김웅, 성일종, 윤상현, 하태경, 한기호, 허나, 정미경 이렇게 전체 그런 전화번호를 공개를 했네요. 이 내용은 민경욱 의원의 그런 페이스북에서 제가 발췌해서 이러 분에 소개드립니다. 해 다시 비교적 그 동네 상황을 뭐 누구보다도 좀잘 알고 있을 법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민의힘당 윤리위원회의 성상납 비리 처리 과정에서 이준석을 비유한 김종인, 하태경, 한기호, 김기현을 기억한다. 뭐이 사람들은 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다 모두 적극적으로 이것을 은폐했던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네.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민경욱 의원은 다시 또 입장문을, 뭐 어제 제가 어제 거제 이야기했죠. 진중근 씨라든지 검태섭 씨가 정말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부분에서 참 가치관의 문제가 크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고 사실일미 그것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판단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불법과 비리와 부정이 발생했는데, 그 사실 여부는 그냥 제쳐두고, 정무적으로 판단하자. 정치적으로 판단하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예. 때가 묻었으면 제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제가 때가 좀더 묻어야 되는데, 어쩌면 역으로 돼가지고, 제가 오히려 좀더 순수하고,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타협에 익숙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판단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이 이미 일어났는데 그 사실을 덮어 버리지 않거 아닙니까? 정치적 이유 때문에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정말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민경욱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2030을 불의하고 맹목적이며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로 모는 이런 찌질한 인간부터 처리를 해야 됩니다. 성상납을 받은 이준석을 비유해야 된다는 지령이라도 내리는 것입니까? 2030을 볼모로 이준석의 그간에 해당 행위대에 면제부를 줘야 된다는 것인가요? 2030은 모두 이준석 편이라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2030이 소중한 이유는 그들이 나이가 든 사람보다 때가 덜 묻고 불공정과 불의에 저항할 줄은 적임 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발언은 그런 젊은이들에 대한 심한 모욕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가 이준석을 징계하면 2030 대거 이탈할 것이다. 설령공당이라고 하면 은 만에 하나라도 2030이 대거 탈락하는 일도 없겠지만 대거 탈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길이고 그것이 공당의 길인 것이죠.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회가 사실 여부를 제쳐두고 자신들의 이익이나 정치적 판단이나 정무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까? 선거무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진영의 유분리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관계가 맞춰도 모든 것을 다 덮자고 하니까 기가 찬 이야기죠. 예. 사실 관계가 여러분 어디에 있으면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나 증거물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딨뇨?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고, 본인의 감이고, 선거 돼 있다 하고 현장에서 좀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그런 증거물의 바탕을 두고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자기가 무슨 똑똑하다고 자기 감각이라든지 자기의 의지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한 것을 사실이라고 우길 수 있느냐야 죠 사회가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이 문제를 거듭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한기호라든지 김기현이라든지 김웅씨라든지 윤상현 씨라는 이런 사람들도 한번 좀 근본적으로 정미경이라는 이런 사람들도 생각을 좀 해보란 말이죠. 제 생각의 요지라는 것은 어떤 사안이 터지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게중요하다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쳐두고 그냥 정무적 판단 하자. 정치적 판단 하자. 2030이 이탈한다. 국힘당에 피해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부정선거도 덮자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민경우 의원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근식 경남대학 교수를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고작 가세연 따위의 집권 여당이 엉망돼서야 되겠냐. 이재명 징, 이, 이, 누구죠? 그, 준석이 징계 문제 빨리 끊느라. 이런 이야기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고작 가세연 따위의 집권 여당이 엉망돼서 되겠냐. 가세연이 한 것이 뭐딴게 있습니까? 그냥 폭로를 한거 아닙니까? 가려진 어두운, 이준석의 어두운 년을. 이따의 황색 저널리즘 유튜브로부터 시작된 이슈에 집권 여당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돼서야 되겠나. 이것도 참 굉장히 깔보는 거죠. 황색 저널리즘이든 뭐, 뭐, 신색 저널리즘 간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이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냐? 이준석이 성상납과 관련해서 증거 인멸을 교사했느냐? 그 문제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만은 차기 당대표 선거의 새로운 지도부로 판단하면 된다 밉다고 억지로 벌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 김근식이라는 사람도 뭐말게나 음? 하는 사람이지만 제대로 뭐 진중근하고 같은 레벨인 거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사안이 사실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이걸 다 정무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한테서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정무적으로 판단하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참 큰일났습니다. 이 가치 판단을 이렇게 흐리게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다음에 누구를 벌을 주고 누구를 상을 줄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민경욱 의원이 또한 마디 했네요. 이 김기현 씨가 울산 지방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에 예. 오늘 첫 공부 모임을 성악리에 잘 맞췄습니다. 이런 아침부터 그러면 지금 뭐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예. 김기현 의원이 올린 글에 비판성 댓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이준석을 옹호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 어떤 모임을 발족시켜도 자신의 대표 도전을 위한 사조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신뢰라든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행동을 할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줄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원내대표인 김기현 씨가 지금 당근에 아마 도전할 거는 의도를 갖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당신들 이렇게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처하게 될지 뻔한 사실을 다 덮고 묻고 은폐하고 알면서 어떻게 다 당신들 그렇게 할수 있냐이야기죠. 판사 출신이 이미 증거가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증거의 입각에서 윤리 위원이가 공정한 그런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본인의 당권 도전에 뭡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준석을 그냥 옹호하고 나선다. 인생 다 허상 거죠.